정말로. 네, 정말로 즐거웠습니다. 아, 정말. 아, 오늘 봄날이란 노래가 왜, 아, 오늘 스티브 잡스 느낌. 애플? 애플? 펜파인 애플, 애플펜? 한 지금 목표는 2kg 더 빼는 게 제. 편집 안 해도 내가 다 봐줄게, 오빠. 아싸. 한명 봐준다. 우리 엄마, 아빠, 동생 이렇게 있으니까. 그리고 할머니 계시고. 이제 이모들, 고모도 있고. 사촌 동생도 있고. 사촌 형 누나도 있으니까. 한 21명? 21명은 본다. 아싸. 나도 볼 거니까 22명. 민규야.
뭔가 다른 느낌이야. 좋은데. 약간 이런 기도면서 불러야 돼. 무심하게.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. 혹시나 이런 맘이 어쩌면 부담일까. 날 주저했어 언제부터.
선호? 이선호? 예스, 이선호. 살 뺐다고 하는데 몸무게 몇이에요? 제가 몸무게 좀 민감한데 일단은 푸드 때보다는 기말이 아직 안 끝났구나. 기말 잘 칠 수 있을 거예요.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, 하던 대로. 뭐 제일 이해 안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. 그 뭐지? 아,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. 도루묵입니다. 하지만 시험 치기 한 10분 전에 쉬는 시간에 보는 거 100% 문제 나오니까 꼭 봐요.
그러면은 나를 믿겨. 아, 나를 믿겨래. 자신을 믿어요. 민규야, 요즘 경소문 봐? 세정님 나오는 거, 세정 선배님 나오는 거 보고 있죠? 세정 누님 나오시는 거. 아,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정말로. 아, 진짜. 우연히 봤는데, 진짜 우연히 봤는데. 너무 재밌어가지고. 아, 진짜 너무 재밌어. 스타트업 다음 거로 정주행 중인데, 아, 너무 재밌더라고. 제 취향 저격. 아, 좀 빡시한 느낌의 옷을 자주 입어요. 제가 요즘 빠진 노래는 저번에 아마 프로필 때 적었는데 NCT U 선배님의 이 노래도 가끔 흥올릴 때 많이 듣습니다. 레고 워
멋진 옷을 차려입고선 내게로 가고 있어. 설렌다 떨린다 너의 반응 궁금해. 좋아 밤이 떨리는 기분 싶은 걸 듣고 싶은 두근. 니네 너무나 이쁜 두 손 잡고 멀리 멀리 날아가고파. 오늘은 유난히 유난히 니가 이뻐 보인다. 이 노래 되게 슬프다니까요.
가사 몰라. 민규 오빠 크리스마스 날 약속 있어요? 아니요,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 보나? 님도 너무 죽는 게 슬펐어. 안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I'm sorry. 드리핀 노래 알아요? 알죠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너 깨워줘 난 이거 맞죠? 화장 안 답답해? 답답해서 이제 지우려고요. 민규 오빠 카메라에서 떨어주셔주세요. 나는 당신을 보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돼? 그럼 더 붙어야지. 이러면 더 가까이서 봐야지. 죄송합니다. 민규야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텨요? 일이 너무 힘들어요. 아 진짜 그거 정말 큰일이네.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이 너무 힘이 들잖아요. 혼자서 끙끙 앓았던 편인데 남들과 공유를 하면은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. 일단은 어떤 일인지 알면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, 대처하는 게. 그래도 사실 내리막길이 이제 힘든 일이 내리막길 아니다 오르막길이라고 치면 힘들지 않아요? 되게 힘든 일 끝에 딱 정상을 딱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려고 지금 힘든 거니까 우리도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. 우리도 좋게 웃으면서 내년에는 팬미팅이든 아니면 제가 뭐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보면서 오늘 저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마쳐보려고 합니다. 다음에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로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